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여보 여보, 오늘 부부 동반에 가는데 아유, 아유 그러고 갈 거야? 이게 차려 입은 거야? 아니 옷 좋은 거 많잖아. 왜 그런 거 입었어? 야 벨트 이거 뭐야 이거? 야 여보, 이거 실화야? 이 옷 실화야? 아유 진짜. 아 어쨌든 부부 동반에 빨리 갔다 오자고. 아유 가볼까 이제. 어? 아 뭐야? 아, 에 태태가 형 어디 가? 아, 아, 나 오늘, 아, 여보랑 오늘 부부 동반에 가지. 어, 둘 다 재밌게 놀다 와. 밥 먹고 올 테니까 이따 애들이랑 밥 먹고, 어? 애들이랑 좀 놀아줘 오늘, 알았지? 에이, 귀찮아. 아, 그리고 너 빨리 취직 준비 좀 하고. 어? 예? 아, 형, 나 생각해봤는데, 프리랜서 하려고, 프리랜서. 프리랜서. 너 백수잖아, 이미 백수잖아, 프리랜서잖아. 그것도 맞긴 한데 거기서 더욱 프리랜서 직업으로 삼는 거지. 나 한번 이번에 주식 해보려고, 주식회사 들어가 보려고. 주식? 그 뭐라 주식 투자 말하는 건가? 맞아 맞아. 알았어, 그럼 공부 열심히 해봐 그거. 그러면 애들아. 알겠어. 아빠 지금 삼촌이 공부한다 그런 거야? 아 뭐라 아줌마. 아이고, 또 웃긴다. 아빠 어디가 근데? 아 오늘 엄마랑 그 뭐야 부부 동반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? 오늘 그 갔다 오려고. 갔다 오려 있고. 아니 그 저녁 그 저녁밥 먹기 전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삼촌이랑 놀고 있어, 알았지? 싫어. 왜? 우리 아가서 놀 거야. 돈 줘. 아 맞다 맞다. 재미 없단 말이야. 아 맞다 맞다. 그 봄수하고 요루루 오늘 그 내가 아빠가 용돈 줄게 오늘 기분으로. 아 예. 일단 봄수는 오빠니까 2만원 받고 요루루는 동생이니까 3만원 받아. 3만원 이쁘니까. 예. 그러면 태태기는 가장 형이니까 3만원. 아 태태기는 어른이니까 없어. 벌어와 너는. 너는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. 어? 어디서 나한테 용돈 받으려고. 어? 아쉽다. 에 하여튼 오늘 그 주식 재테크 어? 그거 어? 주식 투자 그거 공부 열심히 하고 어? 아이 엄마랑 이제 아빠는 간다. 다녀오세요. 아 여보 빨리 가자고, 늦겠다. 빨리 와. 엄마 빨리 가. 가라고 엄마. 아 빨리 와 여보. 에이 들어가자. 아유.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까? 주식 투자. 자 와. 삼촌. 요리야 뭐 왜 왔어? 거야?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 지금 삼촌 지금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.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있어. 주식이 뭐 하는 건데? 에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? 아 그래. 요루가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삼촌한테 주면 두 개로 만들어줘서 너한테 주는 거야. 아 진짜? 삼촌 진짜 좋은 거 아니? 그럼 그럼. 그래 알겠어. 공부 열심히 해. 그래. 에이. 하고 있어. 아빠가 준 돈으로 뭐 하지? 나 2만 원이니까 2만 원으로 뭐 할 건 없고 과자? 아이스크림? 아, 아니야. 그러면 요루 거 3만 원을 빼줘서 5만 원이 된 다음에 내가 장난감 사면 되잖아. 요루 거 뺏어야겠다. 뭐라고? 내 거 뺏는다고? 아니야. 아무리 오빠라도 내 돈은 절대 못 주지. 왜지? 내 거니까. 그렇군. 아무튼 오빠. 응. 저쪽에서 삼촌이 오랜만에 책 들고 막 하고 있는 거,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
야한 척 본다 그거. 아니야 공부하는데 공부 주식? 주식인가 네? 뭔가? 그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삼촌한테 주면 두 개로 불려주는 그런 거래.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주식이라고? 그걸 삼촌 같은 사람이 한다고? 에이 그 거짓말 같은데. 나도 솔직히 못 믿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더라. 어 잠깐만 근데 유리야. 아 봐봐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가. 그럼 두 개가 우리한테 오잖아. 그러면 우리 돈이 만 원을 삼촌한테 주면 삼촌이 우리한테 2만 원 주는 거 아니야? 어 그런가? 그럼 우리 이거 돈 모아갖고 삼촌한테 주고 그걸로 10만 원을 만들어갖고 우리 장난감 사자. 좋아. 와 좋았어 일단 돈 줘. 어 아니야 오빠 뭐, 나한테 줘. 아 나 좋아 아 아 줘. 아 만 원이 비잖아. 어 무슨 있어 있어 있을 거야 마음에. 밑장을 빼 여태 따라와. 아, 있어. 이제 삼촌. 에이 삼촌 아이 어, 진짜 아이 왜 그래 삼촌. 그럼 어. 지금 10시 공부 중인데 왜 들어왔어. 삼촌 주식인가 뭔가 그 공부한다며. 어 주식 그 주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5만원 줄 테니까 10만원 줘. 장난감 사게 우리. 그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봄수야. 빨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둘 다 나가. 어이 아, 왜? 삼촌 공부해야 돼. 빨리 나가. 아 왜 나가 준다니까. 그거 공부 아이 주식. 나가 아이. 에이 주식 투자 공부해야 되는데. 에이 근데 화를 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. 아이 배고프다. 아이 근데 돈은 없고 이거. 어? 어? 그래 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자 또 3만원 더 그러면 애들아 어 뭐야 어? 야 얘들아 삼촌이 너희들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 돈 얼마 있어? 어? 우리 내 돈 5만원. 어? 요런 거 없어. 다 내 돈이야. 나 3만원 있어. 하여튼 5만원이 있다는 거지? 응.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게 어때? 어? 삼촌한테 5만원을 주면 그걸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1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. 진짜 근데 투자가 아직, 뭔데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. 그런데 이거는 떨어질 수도 있거든. 네? 너희들이 5만원 준 게 만원이 될 수도 있고 빵원이 될 수도 있어. 하지만 삼촌한테 한번 투자해 볼래?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야. 투자 뭔가 좀 그런데 갑자기 아니, 뭔가 완... 믿음이 없어지지 않나? 나 완전 죽은 거 같은데? 삼촌 한번 믿어봐. 알았어 그러면 이거 5만원 그러면 삼촌 줄 테니까 이거 꼭 돌려줘야 돼. 우리 불려서 우리 장난감 사야 되니까. 아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. 주식 투자란 건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특히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. 알겠지? 네? 아이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져요. 어? 맞아 이렇게 돈을 불리는 게 쉬운 일일 리가 없어. 맞아 하여튼 이거 삼촌이 돈 불려서 나중에 줄게. 요루야 아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. 애들이 정말로 아주 착하게 잘 자랐어. 자 그러면은 이 5만원으로 어디다 쓸까? 아 그래 일단 2만원을 지금 배고프니까 치킨을 시켜 먹는 거야. 자 전화를 해서 거기 치킨집이죠? 지금 빨리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빨리 오케이 좋았어. 치킨도 시켰겠다. 근데 아직 3만원이 남았는데. 맞아
나 메이플 스토리에 현질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. 아바타 입혀야 돼, 내 캐릭터에. 그래, 좋았어. 좋았어, 3만원 현질이다. 부부 동반에 이거 빨리 끝났네. 여보 빨리 집에 가자고. 아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샀는데 애들이 좋아하겠지. 아 아빠하고 엄마 왔다. 누구세요? 당신 누구야? 아빠야. 아빠구나. 아빠 다녀오셨어요? 엄마도 다녀오셨어요? 다녀오셨어요. 그래. 아야 봄수하고 요루루가 아유 집을 잘 있었네. 오늘 집에 아주 이쁘게 있었으니까 아빠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왔어요. 아이스크림. 아 이거 이따가 이따가 먹어, 알았지? 맞다. 아빠가 오늘 봄수한테 2만 원 주고 요루한테 3만 원 줬는데 오늘 용돈으로 뭐 했어? 용돈으로 우리 삼겹살 뭐 먹었어 나가서. 나가서 군것질 했어? 응. 얼마나 사 먹었는데 군것질로? 5만원어치. 5만원어치를 불량식품 사 먹었다고? 아니야. 우리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요리야. 완전 맛있겠다. 우와. 그래 빨리 얘들아 올라가. 형 왔어. 오늘 그 주식 투자 공부인가 무엇인가 그거 열심히 했냐? 동생아. 열심히 했지 그럼. 근데 이게 무슨 냄새? 뭐야 너 통닭 시켜 먹었어?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? 좀 시켜 먹었어 배고파서. 야 너 근데 백수라도 돈 없잖아. 2만 원도 없잖아. 어떻게 시켜 먹었지? 요즘 형 몰래 내가 하여튼 돈 버는 게 있어. 조금씩. 그래. 2만 원이면 뭐 작은 돈이니까.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. 다 먹었다. 아우, 이거 치킨도 맛있게 잘 먹고. 근데 좀 군것질 거리가 좀 필요한데. 입이 심심해. 이거 맛있다. 뭐야? 애들이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잖아. 요리야 이거 딱 맛있지 않냐? 좋았어. 맛있어. 야 애들아. 그거 삼촌한테 투자하는 게 어때? 아이스크림 말이야. 아니 누구요? 예. 그 삼촌이잖아. 아이스크림. 자 아이스크림 두 개를 투자해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야. 진짜? 그래. 또 아이스크림, 나 아이스크림. 그래, 그래. 빨리 요리도 줘. 요 빨리 너도 줘. 우리 아이스크림 많이 먹자. 자, 그래. 삼촌이 나중에 아이스크림 많이 불리면 다시 돌려줄게. 야, 이거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?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역시 애들한테 뺏어 먹는 아이스크림이랑 돈이 최고로 맛있다니까.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. 오늘 회사 직원들이랑 한잔이니까 기분이 좋네. 봄수가 요즘 학교도 잘 가고 말도 잘 듣던데 장난감이나 하나 사줘야겠다. 술 먹은 김에 어떤 장난감이 좋을까? 그래! 이 로켓 인형 하나 사줘야겠다.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? 뭐야 5만원이요? 5만원 정도야 뭐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봄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 로켓 인형 제가 받으면은. 봄수야. 뭐야? 아빠가 오늘 회사 직원이랑 술 한잔 했어, 봄수야. 다시 누구요? 아빠야. 아빠잖아. 아빠가 기분 좋아가지고
방금 내가 아빠가 이거 로켓 이거 장난감 하나 사왔다. 오, 나 이거 나 선물이야. 아이 5만원짜리야. 어 이거. 와, 야 5만원. 봄수야 이거 재밌게 갖고 놀아, 알았지? 알겠다 아빠 고마워. 아이 봄수가 엄청 좋아하는 거 같네. 어, 봄수가 비싼 장난감을 선물 받았잖아. 저거 오늘 산 거니까 환불하면은 돈 받을 수 있겠지? 어, 좋았어. 자, 봄수야. 로켓도. 에이 봄수야 밟으면 안 돼. 뭐야? 뭐 하는 거야? 어, 우주까지 날아간다. 빨리 내려와 내려. 야 봄수야 일로 와봐. 내 로켓 진짜 좋아하는구나. 나 로켓 짱 좋아하지. 이 좋아하는 로켓들을 또 삼촌한테 투자를 하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엄청 늘어나는 거야. 투자해 볼래? 로켓가 1000개? 그래. 해볼래. 1000개. 좋았어. 그러면은 이 로켓은 삼촌이 가져가서 투자를 할게. 알겠지? 자, 화이팅. 오케이, 또 잘까. 그러니까 뭐 알았어. 화이팅. 그래. 로켓 1000개 모아가지고 달나라 가야 띵. 아 여보 술 냄새 난다고 밖에서 자라니. 나도 침대 위에서 자고 싶다고. 에이 오늘 술을 괜히 먹고 왔네. 오늘 거실에서 자야겠다. 거실에서. 에이 에이 뭐야 쟤. 내가 사준 로켓 장난감을 가지고 이 밤에 어딜 가는 거지? 뭐야? 따라가 봐야겠네. 뭐지? 아니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얘가 이 밤에? 응? 이거 장난감 가게잖아. 아니 뭐? 아니 이거 당장 환불해 주세요. 예? 야 태태가. 태태가. 당장 환불해 달라고요. 뭐야? 야 그거 봄수한테 사준 장난감인데 왜 환불을 해달래? 너 뭐야 너 뭐니? 이거 지금 비즈니스 중이야 형. 뭐래 저게? 뭔데? 너 뭐 하는 건데 지금? 야 들어가봐. 야 얘가 되겠지? 아이 아니라니까. 형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아 빨리 들어가봐. 에이. 빨리. 야 봄수야. 뭐야 삼촌 왜 왔어? 야 봄수야. 왜 왔어 소리? 아니 내가 이거 삼촌이 이거 장난감 가게에서 환불하려고 하더라. 네가 시켰냐? 봄수야. 내가 시킨 건 아니고 삼촌이 해준 댔어. 왜냐면 이거 주면은 막 100개 1000개로 늘려준다 그랬거든. 그치 우리야? 맞아. 아이스크림도 두 개로 늘려준다 해서 주고 돈도 줬어. 옛날에 사줬던 아이스크림도? 응. 그럼 혹시 옛날에 내가 3만원하고 2만원 줬잖아. 그거는 용돈은 줬어. 맞아. 그게 뭔데? 니네한테 뭘 해준다던데 삼촌이. 우리한테 막 뭐 잘 되면 막 100배 1000배도 줄 수 있다 그러고 막 주식에 우리 막 투자하라 그랬어. 맞아. 우리 투자하라 그랬어. 투자. 주식 투자. 그 삼촌이 형 이게 다 내가 혼자 잘 되자고 그런 게 아니야. 이거 환불해서 그 돈으로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엉망장자가 되면 조금씩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못 참았어. 그 주식 투자 돈을 애들 돈을 빼서 얘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? 사장님 형 죽어 죽는다고. 이거 집에서 내쫓아야지 이거. 애들 돈을 빼서 그렇게. 야 집에서 나가 백수야.